사회를 기념하면서 박수를 한번 칠게요. 자, 다 같이 박수! 안녕하세요. 소년TV의 소년 천하경입니다. 벌써 사회쯤인가 이게? 한 두 번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오늘 할 요리는 사회니까 조금은 기술 테크닉이 들어가는 햄치즈 돈가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코르돈 블루라는 그런 명칭 있는 요리고 코르돈 블루에 들어갈 재료를 소개할게요. 돼지 안심입니다. 빵가루, 계란, 밀가루, 소금, 후추, 우유가 살짝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한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돼지 안심을 손질할 건데요. 이제 이 돼지 안심에 기름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이게 귀찮으면은 정육점 아저씨한테 부탁하세요. 자, 고기를 먼저 이렇게 토막을 내주세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황준식, 너 돈가스 만들어 왔어? 네, 예전에요. 이거 어떻게 펴? 아, 지금 시간입니다. 안심인데? 어? 안심은 안 돼. 잠깐만, 안심으로 어떻게 할까? 오, 역시 에이스라 가지고 알고 있네요. 이거 안심이 이렇게 눌러지기 때문에 몰랑몰랑해요. 그래서 누른 다음에 비닐로 위에 덮어주세요. 밑이 평평한 이 냄비를 이렇게 바닥을 쳐주시면 돼요. 준식아, 어떻게 생각해? 이런 기술을. 획기적인 거. 황준식! 준식이가 잘 펴졌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다시 한번 비닐로 덮어서. 준식아! 황준식! 이런 모습은 보기 좋지 않죠? 자, 이렇게 고기가 쳐졌습니다. 이 상태로 튀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셰프니까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반으로 잘라주시고 또 잘라주시면 됩니다. 고기에 밑간을 먼저 해야 돼요. 후추, 그 다음에 소금. 자, 다시 뒤집어서 소금 후추를 뿌려줄게요. 준식아, 네. 와봐. 빨리. 물 다 흘리잖아. 물 좀 조금 해야지. 빨리 풀어. 말 똑바로 크게 또박또박 해봐. 중국말로. 아이씨, 너 중국 유학생이 다 얘기했는데 너 중국말 하나도 못하고. 내가 할 줄 아는 말 아무거나 해봐 그러면. 뭐라고? 자, 이렇게 안심을 펴준 상태에서요 햄하고 치즈를 넣고 말아줄게요. 준식아, 까 빨리. 이렇게 치즈를 까주고요. 저는 햄을 준비해 볼게요. CJ에서 나온 햄입니다. 저는 CJ에서 나온 더 건강한 햄만을 먹거든요. 깠어? 치즈를 반을 가르고요. 고기 안쪽에 넣어줍니다. 햄도 반을 갈라서요.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이쁘게 말아주세요. 자, 마늘 한번 찍을까요? 씩. 말아주시면 됩니다. 자, 준식아. 그냥 말려. 잘 해봐, 한번. 여기 밑에 찌우세요. 진짜, 많은 것도 못 만들어, 아유. 요리사 맞아? 그리고 너 내 코스프레하고 다니지 마, 씨. 아니, 사람들이 계속 사진 보면 계속 비슷하다 그러는데 사실 안 닮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참에 개인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스타 이성균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이, 큐! 오늘의 추천 메뉴, 봉골레 파스타 하나. 야, 빨리 안 하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어, 이거 잘 말리네. 당연하지, 내가 손질했으니까. 촘촘하게 잘 말았어? 네. 촘촘하게 잘 말았어, 이성균을 말해봐. 아주 촘촘하게 잘 말았습니다. 저리 가. 자, 이제 튀김옷을 입혀줄 겁니다. 빵가루가 말라있잖아요. 탈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적셔줘야 됩니다. 오히려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살짝. 자, 이렇게 빵가루 적셔주고요. 밀가루, 계란, 빵가루. 밀개빵이라고 그러죠? 버무려주세요. 자, 여기서 한 손으로 이걸 다 하게 되면은 개구리 손이 돼요. 한 손으로는 밀가루와 계란만 묻혀주고요. 이 나머지 한 손으로 빵가루를 입혀줍니다. 두 손을 이용해서 만들게요. 한 손만 하니까 좀 힘드네요.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하냐. 튀기겠습니다. 튀김 온도를 한번 올려볼게요. 남을 걸 넣었을 때 기포가 올라오면은 그때 튀김 온도가 다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 거 보이나요? 보이니? 진짜 올라온 거. 처음 알았어? 네, 젓가락은 처음 알았어. 아, 진짜 대단한 친구였어.
자, 올렸으니까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이거부터 소리가 아주 자글자글. 창구가 어때? 먹고 싶어요. 자, 창구가 새로 들어왔으니까 한번 더 소개 한번 해. 여기 보고 메인 카메라 보고. 자, 황창국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5살이고요. 경상도에서 온 전놈입니다. 자, 그럼 황윤식은 어디 출신이지? 저는 전라도 익산입니다. 여기서 지역 감정이 안 된다. 아예 그런 거 없어요. 아무개 씨 빨리 와봐. 떠나니까 인사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강아무개입니다. 어디 왜 떠나는 거죠? 예, 호주로 국비지원 워킹 홀리데이를 갑니다. Hello, my name is Mr. 강 아무개. I'm 28 years old and I will go Sydney when next month. Yeah, thank you. 그렇다네요. 자, 잘 가. 예, 안녕히 계세요. 가라고. 튀김하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머지, 야이 황윤식. 형 가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한번 튀기고 나서는 꼭 튀김가루를 건져주셔야 돼요. 에이스? 왜 이걸 건져내지? 여기 있으면 이제 다른 거 할 때 불순물 생각이 같이 타버리니까. 그렇답니다. 준식이는 알고 있었니? 네. 정말 알고 있었어?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네가 요리를 해. 제가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치즈를 먼저 까주세요. 빨리 까봐. 자, 치즈를 넣어주시고요. 중탕에서 녹여주면 됩니다. 와우, 어마어마하죠? 근데 소스에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굳네요. 진짜 즉흥적으로 저도 지금 처음 만들어 본 거라가지고. 여기다 아까 튀긴 햄치즈 돈가스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파슬리 가루를 살짝. 자, 이것만 하면 좀 약간 심심하니까. 자, 모든 집에 있는 루꼴라를. 너네 집 루꼴라 없어? 아, 있죠. 민영아, 너네 시골집에 루꼴라 키우지? 네, 키우죠. 네. 요새는 루꼴라 다 먹습니다. 자, 루꼴라를 살짝 올려줄게요. 자,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이런 거 쭉. 냄새는 굉장히 좋고요. 우메! 여기 가게 에이스가 한번 CG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한번 방송에 나갔었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25살 네, 강민영입니다. 네. 저번보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셰프님이 약간 분식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망치로 많이 쓰는 만큼 많이 부드럽고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분식이라고 쳐주시면 아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맛있습니다.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황금 실력이. 김아무개? 아, 강함. 야, 미안하다. 네, 성을 내가 까먹었네요. 강아무개 씨 한번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맛있네요. 안심이 부드러운데 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간이 생각보다 간을 잘 잡아줘요. 햄은 어디 햄? 햄은 CJ. 그렇지. 맛있습니다. 그 뜻이야? 저는 방송 욕심이 없습니다. 아이, 진짜. 저희 가게 최고의 방송 욕심을 내고 있는 황준식. 이 소스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오늘 마음에 들어? 오늘 집에 싸가? 남았으니까. 홍대에서 친구 3명과 같이 잣집하고 있는데 오늘 이 친구는 이걸로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잘할 자신 있나요? 아, 예. 이거를 때리면서 가르치면 되겠지?